감독이 되고 나서 26일 첫 경기 수원전 준비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아무런 맛이 안 나요. 짠맛, 단맛, 쓴맛, 뭐 매운맛. 제가 원하는 선수 사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계속적으로 1년을 이렇게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수 이제 더 이상 안 뽑아도 되니까 요 선수만 좀 지켰으면 좋겠다. 내가 다음은 이제 감독 김기동은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23세 이하 대표팀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제가 12년도 은퇴를 하고 바로 3월 31일 날 이제 독일로 떠났죠. 2012년 유로 각 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경기를 봤고 이제 12년도에 이제 올림픽까지 마무리하고 한 8개월 동안 혼자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12년도 갑자기 13년도에 이제 성남에서 차상강 코치, 골키퍼 코치죠. 아, 잠깐 네. 와서 이제 노는 것보다는 이제는 너도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면서 한국 축구도 이제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잠깐 들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광용 감독님이 그쪽에서 만나서 대표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같이 이제 유공에 있을 때 제가 방졸이었거든요. 이강정 감독님.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친해져서 같이 지냈는데 정말 선수 구성부터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현실적으로 준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보다는 결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던 분. 그 안에서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그렸던 그런 축구와는 조금 다른 현상의 그런 것들을 많이 봤죠. 저도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점유율을 가져가고 감독님만의 어떤 이상적인 그림이 지도자로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것도 좋구나 또 새로운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신태영 감독님은 또 달라요. 또 이강정 감독님하고 화려한 걸 좀 찾는 스타일이에요. 두 분이 또 확연하게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 4월 23일에 드디어 정식 감독이 되십니다. 감독이 되고 나서 26일 첫 경기 수원전 준비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아무런 맛이 안 나요. 짠맛, 단맛, 쓴맛, 뭐 매운맛. 그게 아 이걸 보고 입맛이 없는 거구나. 이게 스트레스가 오다 보니까 정말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상당히 힘들 때 제가 감독이 되면서 4연승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실점을 하다 보니까 연패가 나왔던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승대가 팀을 떠나게 되면서 개편을 다시 하게 되죠. 계속적으로 1년을 이렇게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최영준이를 데리고 오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수비적으로도 안정이 하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했었고 또 그때 이제 후반기 때 일류첸코, 팔로세비치가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세를 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단에 꼭 얘기를 했죠. 선수 이제 더 이상 안 뽑아도 되니까 요 선수만 좀 지켰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는 19년, 20년 넘어가면서 동계훈련만 이 선수를 데리고 하면 분명히 내 색깔을 낼 수 있으니까 좀 부탁한다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아직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감독님한테 이제 전화드리면 감독님 뭐 하세요 하면은 경기 보고 있어요, 분석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같은 영상을 보지만 소개자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틀리진 않거든요.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제가 끄집어내고 코치들한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 부분 좀 가져봐라.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내가 구성하는 11명, 코치들이 구성하는 11명을 회의를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갈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죠. 감독님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코치님들도 다 방에서 계속 경기 영상. 한 시즌에 몇 개의 전술을 가동하시죠? 감독님은 한 H까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바꾸면 선수들도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바꾸는 것보다는 큰 틀은 제가 가지고 가요. 경기 흐름을 보고 분석을 해서 상대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터치를 해줘서 순간적으로 바꿔주는 거지 지금 19년도 여름 시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끄집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변화를 줘서 올해는 작년하고 약간은 좀 다른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팀의 지금 문제점들을 메우는 걸 상당히 잘 하시는데 좋은 선수를 많이 제가 원하는 선수 사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은 조합을 만들어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경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보면은 이제 포항은 모든 걸 갖춘 완벽한 선수를 데리고 오기는 쉽지 않으니까 장점이 확실한 선수들을 상당히 잘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진 능력 그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상엽이도 가진 게 상당히 많은 선수예요. 스피드도 있고 지구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 분명히 제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상엽을 데리고 왔었는데 분명한 거는 상엽이가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고 공을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갔다가 나와서 받아가지고 치고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터치만 했을 뿐인데 자기가 잘 하고 있잖아. 승욱이도 K3지만 분명히 가진 장점이 있는 선수라 내가 픽을 해서 좀 데리고 왔는데 잘 지금 활용하고 있고. 경기 전날에는 일반적으로 디테일한 훈련을 하시는 편이시죠? 이틀 전에요. 시간이 너무 없을 때는 세트피스 같은 걸 경기 전날 좀 할 때가 있고요. 고착금 선수를 불러요. 지금 올해 같으면 진인호, 광훈이, 상엽이 이렇게 불러서 내가 준비하는데 이렇게 지금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떨 것 같아? 자기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그러면 선수들도 신이 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전달을 안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안 나오니까 내 생각들을 이제 고참한테 이렇게 좀 심어줄 수 있는 것도 좀 많이 하죠. 자, 다음은 감독님이 결승에 진출하시고 나서 포항 구단 그리고 팬들을 가족이라고 표현하셔가지고 상당히 잔잔한 감동을 줬는데, 사람도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처음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첫 발을 디딘 팀이 포항이고, 그래서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잘못을 했어, 너 왜 그랬어, 질책보다는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이 되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선수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울 때도 그런 걸개들, 그런 것들이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해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다들 해를 거듭할수록 이러다 감독님 뺏기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도 또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항상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감독을 하면서도 선수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최고를 봐라.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냐. 키 작지. 빠르기를 하냐. 정말 노력을 해서 이 위치까지 온 건데 너희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선수 때 평생 축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부족한 저를 그렇게 팬들이 봐주신다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포항다운 것은 어떤 건가요? 예전에는 포항 그러면 국가대표가 5-6명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K리그를 주도했던 팀이 포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선수로서 그런 것들을 못 이어가지만 어떤 좋은 축구로서 그런 명맥을 계속적으로 저는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수들한테도 포기하지 않고 경기가 끝났을 때 정말 졌지만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축구를 해야 된다라고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포항의 어떤 거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포항 팬들 그리고 감독님을 항상 찬양하는 우리 축구 팬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뭐 올해 한 해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또 파이널 B로 떨어지면서 조금 아픈 상황이 맞닥뜨려졌는데, 하지만 끝까지 항상 변함없이 팀한테 관심 갖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한 경기 남았습니다. 그 경기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우승컵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